여러분, 신앙을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요, 아마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 분이지 그냥 우리 옆에서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조그만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이 부각되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계속 더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더 풍성한 재물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지요? 하나님은 근본적인 죄와 거룩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했던 거지요. 즉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두 개는 서로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죄와 욕심에 가득한 이스라엘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다가와 주신 거지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계속 보이는 것만 추구했고 그 다음에 계속 마음에 원하는 것만 향하여 달려가며 하나님께 그것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어린애 같은 신앙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미숙한 그러한 그 자들을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추적하시고 계속 품어가시며 약속하신 복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 안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으로 인한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 십자가가 있지요.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게 됩니다. 성찬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확인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가,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앞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합니까? 세상에서 뭐 풍성한 것을 얻으려고요? 남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가고 더 많은 것을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죄를 사해 주시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주시는 과정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안에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겪는 세상의 다양한 문제보다야 더 큰 그리고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정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그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건강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선이 아닙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 땅에서 문제만 신경 쓰는 그러한 그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확신합니까? 제가 오늘 칼럼에 썼습니다. Where is your final destination? 여러분,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저는 어떤 이 사람들을 만나면 그 질문부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죽어서만이 아닙니다. 살아서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접목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향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한 건요, 세상에 그 무엇을 준다 하더라도 바꾸지 아니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이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돈 벌고 자녀들 성공하고 풍성히 누리면서 미래에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관심거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삶의 우선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요, 여전히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보이는 것에 있다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탄식을 이끌어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 것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변화에 둔한 사람이 된다면요, 성경이 오늘 특별하게 이 본문이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 어린 신앙을 가진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은요, 하늘의 가치관과 현저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가족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되면 이제 오늘 물론 이전부터 믿었던 사람이 있지만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분들 오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 또 세상 것과는 구별된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것이죠. 근데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있고 여전히 세상 것이 우리 마음에 신앙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한다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함이 없다면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미숙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습관 그것을 버리고 영원한 가치로 더 입혀져야 합니다. 근데요, 여전히 세상 것을 버리지 않고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나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온 공동체입니다. 즉, 더 이상요, 세상이 저쪽으로 가면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80도 반대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가치관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방향 모든 것이 다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목표가 너무나 정확해졌습니다. 그 목표, 여러분들 그것을 이 세상적인 목표로 삼게 되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계속 끌어내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정쩡하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양발 작전을 쓰면서요, 세상을 돌아보고 교회에서 혹시 유익을 얻으며 세상의 유익도 동시에 얻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목표는 온전케 되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교훈의 털을 다시 닦는 사람들이 아니면 교훈의 털을 닦지도 못하고 계속 뒷걸음질을 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합니다. 당시에 1세기 당시에 많은 교회들의 세계 전역으로 퍼져 있는 그러한 그 교회들의 초보적 신앙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6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초보를 무엇과 동일시합니까? 죽은 행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리고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교훈의 털을 다시 닦는다,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어린애들 키우시는 분들, 특별하게 오늘 유아세례 자 우리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어머님들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조급함이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조금 크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밥을 떠먹여 줍니다. 근데요, 칠칠 흘립니다. 사방이 지저분하게 돼요. 그러면 마음속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 애가 언제 클까? 조금 더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죠. 근데요, 도무지 어떤 진전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빨리 자라서요, 밥도 혼자 먹고, 그렇죠? 옷도 혼자 입고, 신발끈도 혼자 매는 그날이 과연 언제 올까? 굉장히 더디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때가 올까? 근데 옵니다. 당연히 옵니다. 제 아내가요, 저희도 이제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근데 밖에 나갈 때마다 기저귀 가방을 이만큼 큰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 저에게 했던 얘기가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아이 기저귀 가방을 언제 면할까? 즉 좀 예쁜 여성용 가방을 자기 필요한 것만 넣고 다니고 싶은데요, 그러나 밖에 나갈 때 엄마들은 애기 것 다 챙겨 갖고 다녀야 됩니다. 제 딸이 이제 엄마가 되니까 그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요, 근데요, 언제 여러분 이때를 면하게 됩니까? 자녀들이 오줌똥을 가릴 때지요. 그렇게 되면 기저귀 안 들고 다녀도 됩니다. 자,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10살이 되도록,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가요 계속 기저귀를 찾고 있으면, 그리고 또 10살이 되도록 계속 음식을 흘려가면서 먹으면은 성경이 오늘 그것을 빗대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5장 12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다. 초보적인 수준이죠. 영어로 elementary, 즉 이거는요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요. 이걸 그냥 초신자 정도로 성경이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 막 예수님 영접한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 중에 이미 교사가 되어야 마땅할 텐데. 근데요, 여전히 초보적인 걸음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젖먹는 아이예요.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요 마음이 너무너무 서글퍼서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에서 이 반대적인 그러한 그 지칭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5장 14절이지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기 장성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 2절에 보니까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여기에서 이 사용된 완전, 온전, 이것은요 영어로 보니까 perfection 아니면 matu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자 아니면 완벽한 자라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 같은 단어를 우리 예수님도 사용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온전하라, 이것은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근데요, 이것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은 완전하다, 결함없다 라는 그러한 그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지만요, 우리는 성숙한 목표를 향하여 발전을 지향하라 라는 그러한 그 뜻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 완전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면 그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제는 성숙을 향하여 달려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달려가야 한다.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바울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러면 온전케 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모습을 갖춘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 겁니다.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성경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 덧붙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연약함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연약해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기도하고 위로부터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전념하라라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성숙은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젖을 먹는 자는요, 보니까 조금 자라도 편식합니다. 눈에 좋은 것, 귀에 달콤한 것, 그것만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그런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인 세상의 축복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외치면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같은 그 단단한 음식 같은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듣기 싫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젖만 먹으면 어떻게 되죠? 성장이 없죠? 편식하면 전혀 성장이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만 추구하면 영적인 성장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장하지 않는 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세상이 아니고 영혼을 향하여 가치관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놨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초보에 머무르는 사람. 근데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초보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후퇴하고 작은 일에 걸려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 열심히 질투나 합니다. 이곳 저곳에 뜬 소문을 내는 사람들을요, 왜요? 관심이 엉뚱한 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 년 됐는데 신앙의 연도수 자랑하는 사람 치고요, 정말 별 볼 일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요,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말씀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만 우리의 신앙의 분별력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도 끼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의 열매가 나오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온전케 됐다. 즉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는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성숙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데 더 관심을 가졌다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의 바람은요, 우리 영생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며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는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자라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며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또 전혀 기독교인 같지 않은 그러한 그 모습을 가지고 이중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그러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우리에게 쌓이면요,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요구를 하죠. 이 요구가 무슨 뜻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이요, 뭐 목사나 전도사나 교사가 되어갖고 가르치란 말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눔의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의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최근에요, 빌리 그라함 이반젤리스틱 어소시에이션에서 나온 그러한 거 확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미국의 성도들이요, 자신의 신앙에 관해서 드러내야 될 때, 그리고 나눠야 될 그때 그들이 뭘 한다고 합니까? 얼버무려버린대요. 아니면 당황
한다라고 합니다. 묵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빌리 그램 이벤젤리스트 어소시에이션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툴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아니 3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세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시겠어요? 만일 근데요 그것조차 여러분들에게 관심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은 아직 어린아이인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올바르게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전도할 기회조차 여러분은 두려움으로 묵살해버리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세상 살면서 영혼보다 잠시면 끝날 이 세상의 물질에 얽매여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성숙하지 못한 자입니다. 미숙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를 하면서 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 자를 얘기합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증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지요? 묻습니다. 이 성령님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세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을 찍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요 우리 교회 안에 다 그런 사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죠. 근데요 때로 교회 안에는 그냥 교회 생활에 엄청나게 적응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그냥 적응한 사람이 있어요. 예배 참석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 많이 합니다. 간증까지 하라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은 줄 착각합니다. 근데 살아온 경험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모든 것 그냥 적응해버리고요. 그리고 제대로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지요. 제가 임직자 훈련 때요 Invisible Church, Visible Church에 대한 그 처음에 가르침을 줬습니다.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보는 교회예요. 그러나 안 보이는 교회는 우리에게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것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오늘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그러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얘기가요 한번 구원받았는데 배교하고 취소됐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종교생활만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맛보고도 라는 것은요 형식적인 신앙의 소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요 아직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10년 20년 교회만 그냥 마당 뜰만 밟고 다녔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있으세요? 이제는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합니다. 전만 먹고 도저히 성장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가졌으면서도요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구원의 그 아름다운 열매인 거룩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데 그 삶에서 그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면요 그러면은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려는 의지조차 없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증거가 뭡니까? 성숙을 위해 애쓰는 겁니다.
자라나려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10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젖먹입니다. 신앙 성숙을 애쓰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종교생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슬퍼하십니다. 그 삶을 보면요, 무엇이 나옵니까? 삶에서는 쓸모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식으로 성숙이 없이 살아가면요,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옛 성품이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 참 교회에 보면요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직분자가 되어도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더 고집스러워지고요, 더 완악해지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욕심만 늘어납니다. 남을 걸고 넘어지는 일에는 가장 앞장섭니다. 그렇지만은 남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에는 뒷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젖먹이밖에 안 되죠. 이런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되면요, 그 교회는 분명히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뭡니까? 지각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2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여러분, 이제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돌아서면 다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죽은 행실, 열매 없는 삶, 겉멋만 들은 신앙 모두 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5장 14절에 장성한 자에 대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요, 장성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연단의 과정이 있다고 성경이 단언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요, 많은 걸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요, 그러면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기 위하여 뭘 합니까? 연단을 주신다라는 얘기지요. 광야의 연단도 서슴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위험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 준비시켜 준, 그저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위하여 달라고만 했던 미성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짧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38년을 광야에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 주신 거지요. 여러분,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제가 지난 1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가나안은 절대로 젖과 꿀이 그냥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은요, 우리의 아주 풍성한 땅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형적으로 보면요, 애굽보다 더 안 좋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물을 퍼 농사가 잘 되는 땅이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비가 내리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곳에 자기 백성을 두셨습니다. 왜요? 순간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풍성함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관계를 통하여 받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만 받아낸다, 하나님 절대로 그런 걸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귀한 역사를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바꿔주심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마땅히 우리는 선생이 돼야 될 텐데요, 아직도 그 자리에 그냥 머물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이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여러분은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알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훈련받고 성장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 투자하세요. 봉사하는 분들 때로 지칩니다. 왜요? 왜 힘듭니까? 왜 지칩니까? 내 방식으로 해야만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토라지고 투쟁하고 심술을 부립니다.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요. 조급한 마음 조금 넓히면 다 협력하여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될 텐데, 그리고 그건 성숙을 통하여 나타나는데요. 근데요,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으로 그냥 금방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훈련 받으세요. 우리 교회는 새 생명 훈련도 있고 전도 폭발 훈련도 있고 여성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도 있어요. 큐티 모임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마음을 멀고 배우면서 확신하는 일에 거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체제가 되는 그러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성숙의 과정은 꾸준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때요, 저는 이것을 영적인 맷집 키우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맷집을 키우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은 마음 상하는 일 없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냥 기도하면 다 풀려집니다. 저는 우리 영생교회가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성례식이 있습니다. 어릴 때 뭣도 모르고 유아 세례 받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의 신앙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 신앙을 보고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또 이제는 세례를 주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성찬식은요 준비 없이 그냥 와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예수님 분부하신 엄숙한 의식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간절히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죄가 있으면요 자신을 살펴보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에 제가 하나님 어떻게 살겠습니다,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 찬양 제일 마지막 부분처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요 너의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죽으심을 전하는 것,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시간적인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찬을 통하여 영적인 힘을 받으시는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